포트리스에서 A씨가 전용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는 6시 이스트의 김성대 선수입니다. 자, 오늘 2세트 경기 추격해 1승을 거둔 김성대 선수 A씨가 전용에 다시 나왔고요. SX서울의 김동건 선수는 12시죠. 네. 김동건 선수가 SX서울 팀의 연패를 끊어줄 수 있을까? 조건 자체는 굉장히 좋은데, 네, 과연 끊어줄 수 있을까?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이 김성대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저력 있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테란전에서 좀 최근에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안정적으로 일단 디파일러만 확보하게 된다면 컨슘 개발이 된다면 아 김성대의 위력은 그때부터 제대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이전까지 김동건 선수가 계속 흔들어놓고 괴롭혀줘야 되는 건데 이전에 보여줬던 그런 전략들 자, 예, 활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영으로 가면 갈수록 이 김성대 선수의 집중력이 더욱더 강해지고 뭐 승률도 점점 높아져요. 예. 그래서 장기전으로 안전하게 끌고 가는 게 일단은 김성대 선수에게는 지상 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김동건 선수는 안전하게 상대방의 하이브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벌처 드랍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괴롭히면서 김성대 선수를 좀 약화시킬 필요가 있겠고요. 네. 또 그런 플레이를 통해서 최근에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도 김동건 선수에게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 승리를 통해서 아 포트리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그를 잡아야 된다라는 것을 느꼈을 건 아니겠습니까? 저그가 앞마당 이후에 머린들이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에 가스 확장을 가져가니까요. 자, 그 부분을 뭘로 공략하겠습니까? 드랍십으로 해야죠. 네. 자, 김성대 선수, 김동건 선수의 싸움은 지금 김동건 선수는 어깨가 좀 무겁죠. 네. 자, 팀의 연패 자,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뭔가 이제 끊을 수 있을지. 예, 팀의 연패에서 이제 김동건 선수 자신의 승리로 팀을 연패의 수렁에서 구원한다 이러면은 김동건 선수의 기분도 좋고 예, 나머지 팀원들의 어떤 그 부담감도 확실히 좀 줄어들게 될 겁니다. 네. 예. 오늘 경기가 중요합니다. 예,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작년 어땠습니까? 김동건 최악이었습니다. 정말 뭐 생각하기도 싫겠죠. 예, 0승 12패. 아, 이 그 다음 시즌에서는 아 제대로 또 이 활약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한데 김동건 선수를 믿고 벌써 19번째 이번 시즌에 출전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아직 그 한 5할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할 때 승리를 따내게 된다면은 예. 그 1승은 보다 더 값진 1승이 되는 겁니다. 네. 자, 커맨드 센터를 지금 옆에 서 있는 김동건 선수예요. 예, 일단은 팩토리부터 확보를 해서 테크 위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 멀티보다도 뭐 박진우 선수나 이런 선수들이 보여준 것처럼 예, 좀 테크 위주로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의 어떤 생각을 좀 뛰어넘기 위한 예, 이런 준비를 해가지고 왔네요. 멀티 우선입니다. 예. 예, 그러면서 테크도 확보를 하기는 하는데 딱 여기까지 보면 메카닉이거든요. 예, 그렇죠. 맞고. 네. 그러니까 상대가 메카닉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그 대비를 한 채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심리전. 예, 이것저것 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앞마당에다가 이제 커맨센터 내려놓고 자원을 두 배로 먹으면서 그 이후에 늦은 메카닉을 시도를 하겠다는 예, 이 김동건 선수의 생각이 아닐까 싶네요. 아래쪽 정찰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 네. 자, 김동건 선수가 지금 SX서울 이적 이후에 이 처음 펼치는 에이스가 전전 대결이에요. SX서울 팀이 저그나 프로토스는 좀 강한 편인데 테란 중심축이 네.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 김동건 선수라 혹은 뭐 지금 연패 중이긴 합니다만 이신영 선수와 같이 좀 재능 있고 경력 있는 선수들이 예, 맡아줘야지 포스트 시즌에서도 좋은 결과를 낳을 것 같은데 자, 아직까지는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네. 예. 자, 메카닉 인정했죠? 예, 메카닉 인정하면서 좀 이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성큰을 지은 건데, 김동건 선수는, 지금 커맨센터가 빠르다는 거. 네. 자, 이쪽은 지금 확장이에요. 네. 자, 우선은, 저 머리 이끌고 지금 내려오는데. 오, 배럭을 지금 파악하고 좀 빼는데요? 예, 배럭 들어서 저 오버로드 잡을 그럴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오, 자, 이게 안 닿나요? 저 아래쪽에서 배럭스로 밝히고 지금은 보면 잡히죠. 예. 예. 여기서 제거합니다. 좋아요. 김동건 선수 네. 오버로드 하나까지 끊어주고요. 정찰병력 위쪽으로 올라가는데 자, 머리에 좀 서 있습니다. 예. 아유 볼총 왜 안 나와? 라는 생각을 하고 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커맨드센터예요. 예. 앞마당까지였는데. 예. 앞마당까지 지금 확인을 했고 이제 드론 바깥쪽으로 다른 데로 보내서 뭔가. 그 확장을 할 준비도 미리미리 좀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예. 뮤탈스크에 힘을 주네요. 지금 성크 두 개를 더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왜 어쩌면 그 저울링 시야가 좀 좁아서 예, 안 보였나요? 예, 커맨센터를 아주 아슬아슬하게 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예. 지금 머린 대박 경제 성크 두 개를 짓고 있어요. 네. 상대방이 그 원래 이 배럭에서 이 병력들을 모아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오바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4개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예, 벌쳐도 지금 이 타이밍에 봤기 때문에 바이오닉 병력 압박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야죠.
오, 예, 오바에서 계속 짓다가 지금 취소를 한 것 같은데. 예, 하나 취소했어요. 맞습니다. 예. 오, 이 가난한 상태에서 송쿤을, 성대는 정면 뚫을 생각도 없는데. 네. 아, 잔뜩 찍고 시작하는 김성대, 추가 확장도 늦고요. 뭐, 네. 뭐든지 다 늦어지죠. 김성원 지금 메카닉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원래는 그 상대방의 어떤 앞마당을 제대로 진짜 확인을 했다면은 다른 곳에다가 아, 드론 미리 보내서, 그러니까 테크는 일단은 우선 그 저그가 빠르니까 그 빠른 테크에서 나오는 유닛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본진 안쪽에서 묶어놓고, 그리고 나서 드론이 바깥쪽에서 뭐 해처리를 지으면서 쓰리가스 체제가 확보가 됐어야 아,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장기적인 하이브 운영이 가능한 이런 차원이 될 텐데, 지금은 돌아가지도 못하게 그냥 뮤탈스로 어쨌든 이득을 봐야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네. 자, 입구 쪽에 성근 세 개로 지금 수비를 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 네, 게다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 확장 예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7시 쪽에 볼처가 있는데, 아, 이 안 온다 싶으니까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네, 일단. 네. 오, 자, 뮤탈리스크 세 개가 지금 생산이 됐고요. 네. 더 다섯 개. 지금은 뮤탈리스크 대충 꼽고, 멀티 쪽에 우선 해처리를 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이브테크 운영을 할 준비를 미리미리 지금 해놔야 돼요. 예. 예, 모든 준비가 김동건 선수가 조금 더 아, 빠르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자, 골리앗이 지금 나갔고, 자, 또 들어갔는데, 자, 머리 네 개. 네. 잘 끌어줍니까? 자, 치고요. 오, 예. 아, 제 빈틈 한번 노려보려고. 예. 저도 좀 파고들고 있는, 자, 김성재 선수. 예. 머리 숫자도 있고, 골리앗이 네 개가 됐기 때문에, 지금 그, 아, 확장 위주로, 예, 플레이를 해야 되고, 또 태크도 바꿔야 되는, 저그 입장에서는 좀 계속 싸우기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예. 만들어졌어요. 다섯시 아직 해처리 예. 펼치지 못했고요. 터렛 구성되고, 게다가 3팩에서 골리앗 계속 찍히는 가운데, 뮤탈리스크 막히면은 골리앗 한 분의 반의 경기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 약간 그 위험하다 싶은 그 시기를 잘 버텨냈네요, 김동건 예. 선수가. 이게, 예, 김성대 선수를 상대로 김동건 선수가 미리미리 준비를 잘해서 그래요. 예, 반대로 김성대 선수는 체제상으로 좀 오해까지 하기 시작을 하면서 성분도 좀 의미 없이 지었기 때문에 네. 예, 약간씩 늦춰진 이런 상태이고요. 예, 뭐, 저 확장을 7시가 아니라 5시 쪽으로 어, 가닥을 잡게 되면서 드론이 잡히진 않았지만, 아, 늦습니다. 네. 너무 늦고, 뮤탈로 어떻게 해도 괴롭힐 만한 공간도 그다지 없어 보이고요, 이제. 네. 골리앗 지속적으로 뽑아가지고 한 공격되는 타이밍에 확 밀어도 밀릴 것 같은 이런 느낌이에요. 예, 예, 체제를 빨리 쓰리가스가 되고 드론이 조금 더 붙고 이래야지 이제 체제도 바꾸고 하이브테크도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본질적으로 한번 견제를 떠나봤습니다만 뭐 이렇다 해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고요. 예, 앞으로도 저 뮤탈리스크가 활약을 하기는 참 힘들어 보이고, 아, 가난하게 시작한 저그라서 지상군까지 다섯 모으는데 시간이 꽤나 걸리는데, 아, 아무런 타격이 없다. 라는 나옵니다. 네. 터렛도 지어져 있고 지금 다수의 골리앗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서 예. 찌를 곳이 없어요. 빈틈이 없습니다. 네. 한 부대 반 이상 될 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위기입니다. 이 김성대 선수는 지상 쪽으로 성큼 많이 건설을 해서 상대방이 절대 이제 탱크 없이는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될 것 예. 같고요. 자, 7시 쪽에 추가 해처리 지금 올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 예. 자, 본진 포함해서 지금 포해처리 체제. 네. 예, 5시와 7시는 전문가 안전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저 앞마당은 좁거든요. 예, 좁아서. 어우. 예, 뭐 탱크라도 이 섞이게 되는 순간 이 적의 지상군이 아무리 뭐 이 많다 하더라도 힘을 발휘하기가 힘든 아, 그런 공간입니다. 예. 아, 이 앞마당이 위험하겠는데요, 예. 있어서. 뮤탈리스크를 아, 지속적으로 모아서 어쨌든 양으로 좀 잡아보자라는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골리앗 자체가 상승 유닛이기 때문에 이 골리앗이 진짜 한 분의 반 이상 되면은 그 상태로 밀고 나오거든요. 슥슥 예. 밀고 나와서 앞마당 쪽으로 상대방을 가둬놓고, 상대방 앞마당 쪽으로 상대방의 병력을 가둬놓고 그 이후에 스타포트 올리는 모습 보이셨지 않습니까? 저기 드랍십에다가 골리앗 태워가지고 선멀티 하나씩 깨는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예. 자, 나왔죠, 지금. 한 분의 반 정도. 자, 못 나오게. 예, 네. 못 나오게. 예, 다시 들어가라면서 지금 괴롭혀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지금 타이밍에 됩니다. 하나하나 체력을 해줘야죠. 움직여야 돼.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앞마당 SCV 시원하게 다 털면서 최대한 바깥쪽에 나간 병력이 돌아오게끔 만들었어야 되는데요. 네. 아, 그냥 네. 밀고 내려오는 김동건 선수고요. 네. 중앙했던 SCV가 다, 예, 알려줬어요. 네. 그 지금 여기 있다. 빨리 내려와라 하면서 지금, 아, 타이밍을 잡은 건데요. 예. 버레시도 4개가 건설돼 있어요. 서크 던져야 돼요. 서크 던져야 됩니다. 자, 두 개 또 변태 중이고요. 네. 더 버텨내야지만 지금 막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자, 뮤탈 내려옵니다. 뮤탈 내려와요. 자, 그래서 내려오는 거 지금 이거 뚫리면 끝장이니까. 들어왔는데 예, 한 여섯 기 정도에다가 지금 있는 뮤탈리스크면은 충분히 밀어낼 것 같은데. 예. 자, 성크이 완성됐습니다. 뮤탈리스크로. 자, 못해도 막아냈어요. 예, 자, 못해도 뮤탈리스크는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 그렇다면은 아, 성크는 지금은 어, 성크하고 더 이상 싸워서는 안 되죠. 예. 탱크 추가해서 내려올 생각 해야 되고 방해력 됐습니다. 예, 지금 타이밍이 저 골리앗들 다 빠져 있을 때. 아, 좀 각계 급파를 해주거나 일꾼 네, 사냥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네. 야, 들어가서
뒤집고 들어와서 하나하나 지금 잡아주고 있는 김성대, 뭐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김성대 선수 입장에서는 골리앗을 상대방이 좀 소비를 하는 가운데 본진아 쪽에 안마랑에 있는 SCB도 어느 정도 잡았고, 그리고 이제 쓰리가스가 먹어지는 이런 상황이라서요. 예, 최대한 조금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시까지 7시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예, 쓰리가스가 됐거든요. 예, 상대방의 그 공격이 나올 만한 시기에 손큰 늘려주는 판단 너무나도 좋았고요. 자, 이제 약간 그 여유가 생겼지 않습니까? 5시, 7시에 들어온 바글바글하게 채워놓고, 예. 뮤탈이든 뭐든 간에, 자, 이제부터는 승부를 해야죠. 네, 뮤탈 방해력까지 됐습니다. 예, 뮤탈 그 승부네요. 상대방이 성크에 막혔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탱크를 추가할 거다라는 계산에, 예. 지금 뮤탈 승부를 나 생산을 한 건데. 네. 네. 자, 싸워서. 아, 근데 여기서. 골리앗 잡은 숫자에 비해서 이런 뮤탈이 많았죠. 예. 좀 무리하게 좀 들어갔다가 지금 손해보고 뒤쪽으로 빠진 김성대. 예, 왜 이런 그 상황이 나왔냐면은 뮤탈 리스크로 어쨌든 경기를 끝내고픈 이런 그 욕심이 있는데다가 뮤탈 위주로 자원을 많이 쓴 체제라서 어떻게든 간에 뮤탈 리스크로 이득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지금, 예. 골리앗에 실컷 혼나고, 예, 바깥쪽으로 쫓겨나고 말았죠. 예, 지금 혼나면 안 되는 게 이제 좀 있으면 배슬이 나온단 말입니다. 네. 배슬 한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 모이는 그 지금에 계속 뮤탈만 고집하다 보면은 어느새 뮤탈은 순식간에 그냥 삭제가 되어버립니다. 삭제. 네. 뮤탈리스크에 더 힘을 주는 것보다 이제는 드론 뽑아가면서 하이브테크에서 뭔가 좀 이득을 볼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처리도 지금 늘리고 있고요. 네. 예, 뮤탈 한 종류로 지금 얘기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한 번의 공격을 좀 막아내고, 네. 그 이후에 역습을 좀 깨해봤습니다만 김동건 선수의 당에서, 그렇죠. 쫓겨났고요. 예, 이제 드론 뽑는데 사실 뮤탈을 한 타이밍 더 뽑지 말고 드론을 조금 더 일찍, 그러니까 상대방의 골리앗이 자신의 앞마당에 성클에 두들겨 맞아서 쫓겨나는 그 시점에 해처리가 양쪽에 펴졌지 않습니까? 그때 드론을 왕창 뽑으면서 해처리 하나 더 늘리고 하이브를 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자, 하이브까지 넘어가서 경기를 끝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지금 뭐 골리앗의 비중도 꽤나 많고 이제 배슬이 나오는 순간부터 저 뮤탈만으로 안 되고요. 이제 슬슬, 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 체제를 일단은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포커스의 혜택을 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김동근 선수는 병력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슬이 나오든 간에 탱크가 추가되든 간에 한 번의 공격 타이밍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거 톡톡 끊어줘가면서 상대방을 좀 긴장시키고 포커스가 됐을 때 뭔가 승부를 보는 이런 그 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게 좋죠. 예, 다섯 시 확장을 지금 발견했고요. 네. 자, 배스 세제가 치고 있는 김동건 선수. 자, 예. 저, 이 배스를 한 두 기 정도는 돼야 자신있게 나가서 싸울 수 있거든요. 이 배스를 모으는 때까지, 자, 김성대는, 자, 지상군을 꽤나 많이 모아야 될 겁니다. 자, 네. 저 추가 확장을 최대한 저지시키면서 말이죠. 예. 자,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김동건 선수. 네, 일단은. 배스 개발 중. 네, 뮤탈리스크로 이제 상대방을 붙잡아놨기 때문에 이제 해철이 많이 늘리고 히드라를 얼마나 모으느냐. 어쨌든 그 메카닉 체제를 상대로는 히드라와 뮤탈리스크 이 두 가지 조합으로 이제 해결을 보려는 이런 그 적의 움직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조합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네. 예, 그 전에 뮤탈리스크가 빨리 떨어지면 안 되고요. 자, 뮤탈리스크, 어이구. 2레디 개발되고 2레디 한방 제대로 맞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 뭔가 병력 정리되고 이러면은 테란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네. 예. 히드라 모일 때까지 최대한 지금은 신경 써야 돼요. 추가 처리까지 좀 올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 자, 뮤탈로 저 주변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자, 상대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고요. 네. 그 최적의 상황은 저 히드라 다수와 저 뮤탈리스가 동시에 확 덮쳐들면서, 네. 저 배슬의 그 위력도 좀 약화시키면서 한 방에 끝내버리는 건데, 자, 저 뮤탈리스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무서워 보이지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컨트롤 한 번, 됐다가 그냥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2레디 공이 한번 제대로 맞았다가는, 네. 한 절반이 높습니다. 잘 들어가는데 그냥 갑니다. 2레디 조심해야 됩니다. 2레디 예, 지금 때리러 오고 있어요. 예, 히드라가 뮤탈스코와 합쳐지기 일보 직전에 당하는 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예. 김성대 선수 지금은 멀티를 양쪽에다가 펼쳐놨고 포커스를 먹는 데다가 해처리도 어느 정도 늘렸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유리조합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리해서 전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네. 자, 히드라 나온 것까지 스캔토에서 지금 확인을 했고요. 김동건 선수는 이제 그 벌처로 멀티체크 끝났으니까 탱크 모아야죠. 탱크. 예. 예. 자, 입구 쪽에 지금 히드라가 쌓이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더 붙여서 탱크 모아야 됩니다. 예. 탱크 숫자에 저 히드라 숫자에 맞춰서 뽑아야 되는 거고. 네. 자, 배슬로 저 뮤탈 좀 줄여줘야 되는데요. 뮤탈 꽤 돼요. 김성대 선수 뮤탈리스크 잘 도망치고 있어요. 지금 예. 뮤탈리스크를 뭉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방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자연스럽게 펼쳐놓은 가운데. 지금 앞마랑 또 한번 습격해주는 거 좋죠. 예, 자, 기대서 배슬 나왔을 때 저 이래지 안 맞고 빠지는 것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야, 여기서 터렛에 다 날려버렸어요. 배슬 관리됐어요. 배슬 하나 잡아야 돼요.
자, 위로 위로 파고듭니다. 네. 저게 적배 들렸으면 저 이래지 두 방이 날아간 건데요. 예. 자, 패스, 패스. 자, 이래지 하나. 자, 아이고, 잘했어. 김성대. 예, 김성대 선수. 상대방의 어떤 그 배슬이 나온 이후의 운영에 대한 네. 좋은 대처를 보여주고 있고 히드라 꾸준하게 모아야 되거든요. 아 탱크! 김성대! 탱크 비율까지 깨놓고 있는 김성대! 예. 네. 뮤탈의 운영으로 자 상대방의 체제 중심 무너뜨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뭐 아무리 많이 깔려있다 하더라도 저 히드라를 때려줄 만한 탱크가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있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거 위험한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체제 전환이 좀 성공적이죠. 네, 마인. 아이고, 마인은 네, 마인 안 되죠. 언제나 조심해야 됩니다. 탱크가 예. 많이 없는 타이밍을 노리기 마인 조심해야 됩니다. 마인 조심해야 됩니다. 마인! 자, 탱크! 자, 탱크! 탱크 입장상! 자, 마인 탱크! 뮤탈! 자, 뮤탈이 지금 거의 다 잡혔고. 쌈무 같아요, 진짜. 뮤탈 진짜 예. 진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전투 시나리오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현장에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마인 때문에 이 히드라가 제대로 싸우지 못했어요. 예. 사실 저 탱크 숫자가 좀 너무 적어서 좀 감질하긴 했어요. 아, 이거 뮤탈 그냥 다 희생하면서 탱크만 다 잡자! 그리고 시간을 밀어버리자 였었는데 네. 아 생각보다 탱크가 오래 버텨줬습니다. 네, 자. 그 이후에 이제 저 병력 한 타이밍 어쨌든 다 잡아내고 하이브 테크로 뭔가 승부를 보기 위한 이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그렸었는데 병력 조합이 깨졌거든요. 뮤탄스크가 한순간에 다 죽었고 히드라가 한순간에 거의 반 이상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동건 선수 이제 이 탱크 둘 나오잖아요. 바로 탱크 접고 나가야 됩니다. 예. 이거 접어야 돼요. 접고 이제 나가야 돼요. 못해도 여기 있는 멀티는 깨야 됩니다. 김성래 선수의 멀티를요. 아 예... 아, 저 지역만 깨부시면 되는데요. 네. 예, 지금 난 두 군데, 예, 혹은 두 군데 접고 나가야죠, 네. 이제는. 내려올 준비하고 있죠, 네. 김동훈 선수. 네, 아. 김동훈 선수는 접고 나가서, 아, 뭔가 조금 더 좀 시간을 주는데요. 일단 그 바로 이제 유닛 조합이 깨졌을 때 내려오지 않는 것은 김성대 선수가 유닛을 그만큼 또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요. 예. 예. 자, 이게 사실 지금 내려오는 척 하다 지금 다시 자리 잡았어요. 예, 조합 다 내려와야죠. 내려와서 뭔가 이제 센터에서 좀 더 넓은 자리를 잡고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병력 조합을 깨기 위한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는 편이 낫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고 네. 지금 벌초만 돌리고 있죠. 네. 어찌됐든 한 번의 싸움에서 크게 이겼기 때문에 정원 조금 더 먹고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내려와도 사실 테라는 뭐 병력 유지만 되면 언제든지 한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예. 메카닉 체제의 장점이 그런 건 아니겠어요? 여기서 패스. 네. 이래리. 예. 이래리. 잘 걸었네요. 때 걸렸습니다. 그래도 김동대 선수도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잘 펴주고 있어요. 김성대 선수는 센터 멀티가 좀 위험한 이런 상황이었긴 합니다만 상대방이 시간을 좀 주기 때문에 예, 바로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드랍 개발도 하면 좋아요, 나중에. 예. 예. 머리 위쪽으로 떨구고 그다음에 뮤탈이 덮치고 이런 전투 하면 좋거든요. 이제 디팔럿 체제가 갖춰졌거든요. 네. 예. 야, 그리고 이 테라는 저 1시 쪽과 11시 쪽 확장을 가져가야 좀 힘듭니다. 뮤탈리스트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상군이 걸어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본진과 네. 암만학습 자원이 떨어질 때쯤 돼서는 좀 적극적인 그런 센터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네. 센터에 있는 좌우에 있는 확장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지역을 누릴 것 같아요. 뮤탈 네. 다시 한번 저 비율 좀 늘리고 위쪽으로 지금 견제 공격해주고 있고 그러면서 아래쪽에 히드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그 같은 경우는 지금 병력이 어느 정도 모였다 싶을 때 다시 한번 소모전을 가야 센터 쪽에 있는 확장 이제 한 군데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소모전 타이밍을 언제 만들어낼까 지금 궁금하고 김동건 선수가 바라보는 것은 역시 풀업인 것 같네요. 예, 예 그렇게 싸워도 됩니다. 뭐 테라 예, 메카닉 같은 경우는 타이밍에서 좀 자유로운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이밍을 중시한 그런 공격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풀업이 됐을 때 적의 어떤 병력 체제와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 같고 예, 예 셋이 앞마당을 살리기 위해서는 소모전을 잘해야 됩니다. 김성대 선수는 네, 네. 4시 쪽에 지금 추가 처리까지 펼쳤고 네. 디팔러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 디팔러를 갖추고 있긴 한데 탱크의 숫자가 꽤나 많아져버리면 저 다크솜도 거의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예. 자, 이왕 예, 병력 모으고 그렇죠. 이렇게 탱크의 그 화력이 엄청나게 나올 수 있도록 저렇게 집중 배치. 자, 다크솜 안에서도 누가 버립니다 저건. 네, 1호. 자, 이제부터 잡아먹어. 조그만 소규모 병력. 그러니까 되게 좀 단촐한 병력으로 소원 뿌리고 잡아먹고, 소원 뿌리고 잡아먹고, 그러면서 멀티 하나씩 돌리고. 무슨 마인이 이렇게 흔적인가요? 예. 네. 자, 위에서 병력과 지금 내려오면서 압박하고 있는 김동호 선수. 진짜 많은데요, 탱크! 됩니다. 이 병력 어떻게 상대할지. 자,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답을 내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소음인데요.
소미 넓은 거 보니 자 멀티 아 드랍 오, 드랍 지금 위로 올라가 출장하고 있는데 네. 드랍 현장은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예 드랍 와 이 동시에 예 이 이 확장 지역도 괴롭히면서 핵풀이 예. 장화까지 동시에 노리는 건데요. 네. 자 두 가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자 이쪽 확장기 쪽에 있는 일꾼이 지금 꽤 잡히고요. 그리고 센터 쪽에서는 난전 펼쳐주는 야 이거 팔복은 공격이에요. 팔복은 굉장히 괜찮은데 일단은 우선 이 병력을 어떻게 갈가먹느냐입니다. 예. 예. 어 병력이 와 둘러싸 예. 있어서 어, 근데 지금 네. 모두 안 돼 있으면 다크스웜이 지금 예. 활약을 하거든요. 자 네. 김성대 아이디어 아 예 여기서 좀 여기서 아 좀 침착해야 되는 건데요. 김동원 선수 활약은 예. 돼요. 예. 예. 활약은 되기 때문에 뭉치면은 셉니다. 뭉치면은 진짜 세요. 예 그리고 아 뮤탈 네 본진압 쪽에 들어갔던 병력이 아 좀 본진압 쪽에 들어갔던 병력이 사실 더 지금은 서프를 좀 많이 깬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이제 오래 남았어야 지금 있는 병력이 여기까지 지금 이 타이밍에 안 내려오는 건데 조합 자체로는 지금 김성대 선수보다 김동원 선수의 병력 조합이 조금 더 좋습니다. 예. 아, 김동원 선수의 병력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예. 김성대 선수보다요. 예. 이제 자원들이 점점 떨어져가는 그런 예. 시점이라서 네. 자 김동원 선수 이제 나와 있는 모든 병력을 통해서 무조건 밀어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네. 저걸 활용하고 있는 김성대 선수. 네, 저걸 이거 활용을 해서. 어! 김동원 선수 본진압 쪽에 드랍 정리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병력으로 슬금슬금 내려와서 상대방의 그 저 디팔러만 잡아버리면 되거든요. 예. 네. 플레이그. 자, 플레이그까지 뿌리고 있는 김성대 선수로. 예. 자, 김동원 선수가 지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네. 예. 자, 어떻게든 막으면 됩니다. 저. 예. 예. 슬쩍 건들기만 하면 잡혀요, 병력들이. 플레이그. 플레이그를 맞았기 때문에. 네. 자, 몇 방울 맞으면 굴레한테 다 터져요. 네. 자, 테라는 지금 본진 안 맞았는데 다운 떨어졌고요. 예, 탱크 숫자가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힘은 있거든요. 지금 이레데이트도 쓸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예. 빨리 지금 디파이어가 이 테란의 조합을 잡아먹고 그러니까 조금씩 갉아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탱크 숫자가 이렇게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오버로드는 움직이고요. 예, 템포가 지금 느슨해지면 이렇게 아까처럼 섣부른 그런 전진을 안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시즈 모드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가면 정말 일 수가 없고요. 예. 자, 이동 중일 때를 누려야 되는 건데요. 네. 그리고 디팔러가 반드시 있어야지, 정글링과 이제 히드라와 같이 대규모로, 좀 그러니까 비교적 싼 유닛으로 전투를 해서 승리를 보는 거지. 지금 이렇게, 디팔러 없이 계속 잡아먹히게 되면은 결국 이길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네. 플래그를 아무리 뿌려봤자. 예, 이 플래그를 아무리 뿌려봤자 탱크의 화력 앞에서 또 무의미한 그런 경우들도 많은데 예. 플래그도 뿌릴 수 없는 상태라면은 정면 전투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디파일러가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예. 네. 아, 지금쯤 그 아까 전에 드리부었던 그 경력들 너무나도 아까워하고 있겠네요. 저희로 사고된 김성대 선수. 결국 김동건이 SX 스울트맨 이제 연패를 끊는 분위기입니다. 예, 김동건 선수 아주 분위기 잡고 있습니다. 이 센터 쪽을 확실히 쥐었어요. 예, 김동건 선수가 꽉 쥐었어요. 놓지 말아야죠. 탱크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디팔러가 있어도 전투를 이길 수 없는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자원도 그렇게 넉넉하게 먹고 있지 않은 김성대 선수입니다. 아, 예. 저 센터 우측에 있는 확장을 내주지 않은 상태로 계속 장기전을 펼쳐줘야 되는 김성대이지만 탱크가 저 바깥쪽에 있는 확장을 굳은 순간부터 이미 자제력을 이겼죠. 실제! 야, 오늘 경기에서 SX1이 연패를 끌었습니다. 김동관 선수가 승리 따낸 이후에 미소를 지었어. 예, 진짜 1승 이상만큼의 어떤 가치가 있는 이런 승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이 시각이 정말 힘드네요. 예, 그렇죠. 예. 예. 오늘 승리하면서, 감독님, 그래도 이번 시즌 좀 박감을 했지 않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단순 1승이 아니라, 예. 엄청난 그런 1승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SX를 안 풀렸거든요. 여러 선수님 마지막에 나와서 조승이 따라보려고 해도 안 됐어요. 하지만 김동건이 나오니까 다르네요. 예, 분명 그 이미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었던 연패 중이었던 이 소울팀 게다가 에이스들의 부진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예. 김동원 선수 드디어 다시 한번 또 활약을 하게 되면서 팀을 든든하게 이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뺏기지 않도록 지금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트리 싸움에서 에스테토리 승리를 얻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김현우 선수가 박상우 선수를 맞상대하는 그런 그 상태가 됐을 때는 박상우 선수 쪽을 내미는 이스트로 쪽이 어쨌든 테란과 저그 배치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만은 박상우 선수가 김현우 선수에게 무너지면서 이스트로의 계산은 완벽하게 어긋나고 말았고 네, 마지막 포트리스에서 테란 카드를 내민 김은동 감독의 어떤 그 판단 자체는 굉장히 옳았다라는 네, 그런 그 생각이 드네요.